그런 거 관심 가지고 찾아보면은 의외로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 뿐이다. 약간 일반인들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꼭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에도 보면은 그런 친환경, 친건강을 모토로 하는 그런 매장들도 많이 있어요. 온라인으로서. 네.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지고. 네, 오늘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소중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함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곤 하시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식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식생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음식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때 식생활이 부쩍 나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당시 제가 하는 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자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늘 과자 속에 파묻혀 살았어요.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 업무 중에 중요한 것으로서 그 소위 관능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과자를 직접 먹어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과자 탐지가가 돼버렸고 중독에 빠진 겁니다. 사실 과자 만든다고 해서 다 그렇게 과자를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먹어도 되거든요. 관능 검사할 때. 근데 저는 그때 유독 남들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과자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뭐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즐겨 먹었고 마시는 건 청량음료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해성이 빨리 나타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과자도 끊고 그리고 식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시 건강이 뚜렷하게 좋아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 쓰고 뭐 강의하고 하면서 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가님 저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예. 뭐 최근에 근황 어떠신지. 네.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강의 요청이 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한동안 거의 못하는 정도였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강의도 좀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다 다시 또 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드릴 수 있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 냈던 책 그걸 다시 개정판도 또 준비하고 나름대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해주실 얘기가 이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인데 이거 이제 개정판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는 건가요? 따로 뭐 이렇게 크게 추가된 것보다는 요즘에 새로 나온 인기 제품들 그런 거로 몇 가지 더 추가로 좀 다뤘고요. 너무 좀 진부하다 싶은 내용은 좀 뺐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조금 다뤘고요. 네. 그리고 좀 읽기 좋게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군더더기도 좀 없애는 쪽으로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원래 1권, 2권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그 뭐 1, 2권을 합쳐서 나오진 않고 1권에 대한 개정판인가요? 일단 1권만 개정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 영상 올라가고 나서 가장 많이 달리는 뭐 악플 같은 악플이 이제 그건 이제 먹을 게 뭐 있냐. 예. 그건 작가님 과자를 안 먹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작가님 과자를 안 드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과자를 무조건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물질이 사용된 그게 주로 식품 첨가물들인데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된 과자는 그 주원료가 다 정체불명의 수입 정제 원료들이에요. 그걸 이제 식품 첨가물 넣어가지고 이제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해로운 원료, 해로운 식품 첨가물들을 사용한 그런 나쁜 과자를 제가 부정하는 거지. 그 과자 중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산 농산물 쓰고 식품 첨가물 최대한 배제하고 그 건강을 생각하고 만든 그런 웰빙 개념의 과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과자는 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럼 웰빙 과자라는 게 대체 어떤 형태의 어떤 과자예요? 쉽게 말해서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냐 없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곡률 써도 최대한 통곡률을 쓰고 네. 채소, 과일 그대로 살리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뭐 견과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다가 맛도 내고 영양도 살리고 뭐 해산물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대로 쓰고 이제 반드시 안전하게 어떤 원안을 엿갈낸다 이거죠. 맛도 뭐 인공조미료 향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쪼물락쪼물락 해서 낼 게 아니고 네. 안전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고소한 맛도 낼 수 있고 감칠맛도 낼 수 있거든요. 네. 색깔도 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색깔도 예쁘게 내자고요. 먹어질스럽게 만들자고요. 네. 그런데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소, 과일 뭐 이런 자연 소재 이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쁘게 색깔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존료 같은 거 이게 방부제 아닙니까? 네. 또 뭐 을에 쓰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신선식품에는. 네. 근데 꼭 그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쓰지 않고도 요즘에는 콜드체인도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포장 방법 같은 것도 개선하고 그러면은 해로운 물질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유통기한을 길게 늘릴 수도 있어요. 다 방법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만든 친환경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매장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 친환경 그 매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뭐 친환경 매장이라는 게 대체 뭐야? 왜냐면은 우리가 뭐 대형마트는 그냥 익숙하지만 예. 뭐 친환경 마트라는 거 본 적도 사실 없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어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암만 해도 뭐 일반 슈퍼나 편의점이나 뭐 마트나 그런 데보다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네. 근데 잘 찾아보면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뭐 생역 네. 같은 데가 쉽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민간업체 중에서도 유기농을 지향하는 매점들 직접 운영하거든요. 그런 데가 대개 보면은 교통이 좋은 데는 대개 세가 비싸니까 네. 골목길 안쪽에 이면도로 쪽에 그런 데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그냥 별로 관심 안 가지면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웬만한 도시에는 다 있어요. 네, 그런 거 관심 가지고 찾아보면은 의외로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 뿐이다. 약간 일반인들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꼭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에도 보면은 그런 친환경, 친건강을 모토로 하는 그런 매장들도 많이 있어요. 온라인으로서. 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지고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웰빙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뭐 온라인을 좀 주로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가시나요? 저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 쓰는데 네. 한 7대 3 정도? 온라인은 70%, 아. 오프라인은 한 30% 정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네. 그거 이제 좀 배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 중간에 더 필요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 빠진 게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 동네도 있어요. 네. 오프라인 매장도. 그럼 거기 가서 추가로 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